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파 튀김을 할 때는 이렇게 썰어야 되는데 이걸 접어서 썰어. 이게 두께가 똑같아야지 색이 똑같이 나겠지? 두께가 크고 작으면 예를 들자면 이렇게 크고 그러면 색이 틀리게 나와. 튀겼어요. 자, 그럼 이거를 해서 썰어가지고 이런 물에다가 한 튀기기 전에 한 5분만 이렇게 담궈놓으세요. 그래서 건진 게 이겁니다. 그래서 약한 불에서 물기가 빼 있어야지, 그지? 네, 이렇게 튀겨줘야 돼요. 대파 튀김은 요리의 중앙에 바니쉬 같은 걸 쓰는 거예요. 이제 가면